미세먼지 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경유차가 내뿜는 매연이 지목됐죠. 현행법상 경유차는 정기적으로 매연 검사를 받아서 이 매연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도로에 나설 수 없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돈을 받고 차량 부품을 일시적으로 조작해 매연 검사를 통과시켜주는 브로커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기동 취재 전병남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차량 검사소. 2002년식 경유 차량으로 매연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. 결과는 불합격. 매연 기준치를 크게 넘겼습니다. 하지만 자동차 검사 브로커에게 맡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검사만 하고 타고 다녀요. 마찰을 합격은 쉽게 늘 거니까. 10만 원 정도는. 브로커에게 차를 넘겼습니다. 엔진룸을 열더니 부품 몇 개를 슬쩍 만집니다. 20년을 경험 따가지 하는 거죠. 하나씩 되는 게 아닙니다. 시동부터 안 나오니까 그거 꼭 만지면 되겠죠. 부품을 조작한 차를 가지고 다른 검사소에 가봤습니다. 검출된 매연량이 처음 조사했을 때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납니다. 불과 10여 분 정도만 차량을 만졌을 뿐인데 78%였던 매연 수치가 22%로 뚝 떨어졌습니다. 브로커들이 조작한 건 차량용 연료 분사 펌프입니다. 매연은 많은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연이 내뿜습니다. 그러면 연료량을 줄이면 돼요. 강제로 공구를 이용해서 줄이게 되면 매연은 적게 나오겠죠. 일시적으로 매연을 줄이는 또 다른 꼼수도 동원됩니다. 공터에 가가지고 마구 밟아대면 마우라에서는 순간적으로 많은 양이 매연이 내뿜으면서 검사소에 가서는 적게 나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엄연한 불법이거나 탈법이지만 카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브로커는 쉽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. 자동차 검사 브로커는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거의 사기 수준인데. 결국은 이런 차량들이 매연 폭탄을 우리 시민들에 안기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. 결국은 우리가 그 매연을 마시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결국 먹는 겁니다. 정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질소산화물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매연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매연 검사 제도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. SBS 전병남입니다.